오케이, 투 할 차례입니다. 나유 레디 투 고. 예, 수고했습니다.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오늘 거? 네.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자, 오늘은 그럼 2호로 공부하게 될 건데, 자, A 레벨하고 B 레벨은 홀수는 쉽고 짝수는 어려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집에 가서 A의 2호를 공부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수고했습니다. It's 429. 오케이? Okay? When does your bus arrive? When does it arrive? What time does it arrive? 5 o'clock? Yes. Okay, you have 30 minutes. Okay, go ahead. There is the smartphone. Okay, do you remember your ID and password? 지금이 4시 29분? 29분. 29분인데. 버스가 몇 시 오냐고. 다시 9월까지는 안 보세요. 근데 셀폰 해가지고 클래스 탈 때. 30분 동안 공부해라. You got it? 자, 우리는 또 우리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Elephants are vegetarians. Most of their food is grass. 안녕. Most of their food is grass, small plants, fruits, and plant roots. Most of their food is grass, small plants, fruits, and plant roots. They need to eat a lot. They need to eat a lot because they are very big. They spend most of the day. They spend most of the day looking for food. They also need to drink. They also need to drink a lot of water. They use their trunk. They use their trunk to spray water into their mouth. To spray water into their mouth. 됐습니까? 로그인 했나요? 아이디를 까먹었다. 맨날 KWON KW 1206 네가 우리 학원 온 날 UN1206요? KWON1206 하고 어머니 전화번호 KWON 네, 1206 오케이. Why are you so late? 저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잘 그려가지고 네. 그다음부터 혹시 소설 아니야? 너무 못해서 나왔어. 그래? 와, 민주 years 적었어. 와우. years를 적었어. 와우. 대단한데. 민주야 뿌듯해 해도 돼. 표정이 너무 무표정하잖아. 표정이 너무 무표정해. 약간 뿌듯해 봐.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지금 다 왔어. 자,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most of 뒤에는 most of book이야, most of books야, most of money야. Okay. most of의 뜻은 뭐든가요? 대부분이. 뭐뭐의 대부분이 뜻이죠. 대부분의 뭐뭐. 그래서 당연히 most of 뒤에는 뭐 또는 books 또는
money. 됐습니까? 이 말은 most of 뒤에 셀 수 있으면 반드시 무슨 형? 안녕? 복수형. 그 다음에 못 올 수 있다? 셀 수 없는 명사도 올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면에서 뭐 누구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누가 또 이렇던가요? 누가 북수도 되고 머니도 되는 것 뭐가 있었더라? some이나 any가 있었죠. some books, some money. 뭐 대출 안내 스팸이 왜 이렇게 와? 나 대출 필요 없는데. 맞습니까? 오케이. 지금까지 했던 것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many는 many book이야, many books야, many money야. 그렇죠. many books죠. much는 much book이야, much books야, much money야. much money. 셀 수 없는 명사죠. 됐습니까? 자, 지금은 지금 저 most of their food is grass, small plants, fruits and plant roots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most of 뒤에 books 같은 게 온 거야? most of 뒤에 money 같은 게 온 거야? money. 그렇죠. money 같은 게 온 거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ost of their food의 뜻은 그들의 식사 중 대부분은, 그들이 먹어야 할 먹이의 대부분은, 이런 뜻이죠. 그 다음 진, 왜 여기는 are가 안 되고 is가 와야 되죠? there 때문이다. there의 뜻이 뭐고? 그들의란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is가 와야 되는 이유는 there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요. 됐습니까? 여기에 그러면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왜 비교할 거냐면 얘 때문에 비교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내 돈의 대부분은 그 은행에 있다라는 얘기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냐? Most of my money가 있다란 말을 이제 넣어야 되겠죠. 어디에? In the bank.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내 책의 대부분은 뭐, Most of my money가 내 돈의 대부분이었으니까 내 책의 대부분은 뭐겠어? The 뭐뭐뭐 comic books 이런 거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똑같이 이다, 있다, 이다라, 있다라, 있다란 뜻을 가진 동사가 바로 누구예요? 비동사죠. 비동사. 그럼 여기에 most of my money는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와야 될 비동사는 MR is 중에 당연히 뭐겠어? is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most of my books는 내 책이 몇 권 있는데 여러 권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구체적으로 내 책이 우리 집에 책이 100권 있는데 그 중에 95권이 만화책이다 칩시다. 그럼 95권의 책을 안만 길어봤자 it이야, he야, she야, they야. they죠. they. 그렇죠? the books잖아. the books 결국은.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mr is 중에 뭐겠어? r겠죠. 그러면 여기에 is가 온 이유가 설명이 되었나요? 자, 말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most of 뒤에 단수 명사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it 취급한다. most of 뒤에 무슨 명사는? 복수는 뭐 취급한다? they 취급한다. 복수 취급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food라는 무슨 명사가 왔기 때문에 단수 명사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is가 온단 말이죠. most of their food. 그들의 음식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뭐 이 문장 뭐 roots까지 most of 부터 시작해서 roots까지 문장은 코끼리들의 식단에 대한 얘기죠. 뭘 먹고 사는지. 뭐 grass, small plants, fruits and plant roots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민아 plant가 여기선 무슨 뜻이야? 식물이라는 무슨 씨예요?
이름 씨죠. 근데 동사로서는 무슨 뜻이 있디? 그렇죠. 심다란 뜻도 있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plant a plant 뭐예요? plant a plant. 그것도 식물을 심는다 이 뜻이겠죠. 그렇습니까? 민주 오늘 왜 살살 도망가는 느낌이야? 이미 다 했어요. 그래서 소리 내서 꼭 해, 민주야. 딴 거 뭐 쓰라는 거 선생님이 아직까지는 뭐 많이 얘기 안 할 텐데. 말은 꼭 해. 소리 꼭 내야 돼. 진짜 꼭 제발 내가 선생님 무릎 꿇고 빌게. 눈으로 이렇게 보고 듣고만 있으면 절대로 안 돼. 알겠습니까? 꼭 소리 내야 돼. 알겠니, 지민아? 네. 니들도 다 해당되는 얘기야.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예, 안녕히 가세요. 그 다음에, 지인아, 데이에 대한 얘기. 그렇죠. elephant 대신 맞죠. elephants need to eat a lot. 이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지민아, need to eat에 대해서 뭐 물어본 것 같은데. 같은 표현. 뭐가 있을까? They need to eat. 선생님 여기요. 오, 도원이 웬일로 빨리 했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뭔가 안 쓴 게 있는 거. Need to eat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왜요? Need to eat의 뜻이 뭐야? 해야만. 먹어야만 한다 이 뜻이죠. 먹어야만 한다. 여기요. 그렇죠? 그래서 뭐? Should eat 또? Should eat 또는 뭐? 그래서 they need to eat은 어떻게 바꿔 써도 된다? They should eat, they must eat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더 있는데. 오, 그렇죠. They have to eat. 조금 45분에서 지금 가봐야 될 것 같아.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성모야. 네. 뭐 부담되는 거 있어? 아니. 어려워, 좀 어려웠지? 이모는? 연습 좀. 너? 1호 했냐? 2호야, 2호. 오늘 2호 했잖아. 엉뚱한 거 하지 마세요. 오케이, 그래서 they have to eat, they should eat, they must eat 등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예, 안녕히 가세요.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need to 뒤에 무슨 신호서? 하다시를 넣어서 의무사항을 표현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지인아, a lot에 대한 얘기. 예, 안녕히 가세요. a lot에 대한 얘기. 그쵸, 많이죠, 많이. 그러면 무슨 시예요? 오케이, 많이 책 이러죠, 많이 책. 많이 책, 그래, 많은 책. 어찌시죠, 어찌시. 어찌 먹다? 많이 먹다. 근데 앞에 need to 있으니까 많이 먹어야만 한다. 그러면 a lot하고 뭐하고 비교할 거냐면 a lot하고 a lot of를 비교하겠죠. 오케이, a lot of의 뜻은 뭐예요? 많은이죠, 많은. 그렇죠? 그럼 이건 무슨 시야? 어떤 시니까 뒤에 명사를 가져야만 하는 거죠. a lot of 뒤에는 뭐, a lot of 뒤에는 a lot of 아니 그 a lot of book이야, a lot of books야, a lot of money야. a lot of books와 a lot of money 둘 다 가능하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most of하고 똑같네요. some하고 똑같네요. any하고 똑같네요. 오케이, 만약에 여기에다가 food를 넣고 싶다. 그들은 많은 음식을 먹어야만 한다 하고 싶을 때는 they need to eat a lot food야. they need to eat a lot of food야. food 해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많은 음식 a lot of food. 많이 먹다 eat a lot. 어찌 먹는다고? 많이 먹는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정리하면 a lot은 어찌시다. a lot of 는 어떤 시 있기 때문에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나 셀 수 없는 명사가 와야 한다. They need to eat a lot of food. They need to eat a lo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승빈아, because they are very big 이 뭔 뜻이야? because they are very big. 왜냐하면 그들은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y? 그렇죠. Why에 대한 대답이죠. 왜 많이 먹어야만 하니? 크기 때문에.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승빈, 데이는 뭔가 자동으로 뭐 대신 왔다? Elephant 대신 왔죠. Because elephants are very big. 덩치가 크니까 많이 먹을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거의 하루를 먹는데 보냅니다. 그러니까 얘들 보고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하루 종일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먹거나 자거나 뭐 이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덩치 크고 키 크다고 꼭 좋은 거 아니에요. 많이 먹어야 되니까. 예? 아, 얘도 어떻게 자냐고? 서서 잘 걸? 네? 응. 서서 자요. 기린도 서서 자잖아. 누워서 자야 되는데 누워 있으면 우리 승빈 다큐멘터리 뭐 그렇지 다큐멘터리 좀 본 남자 오 그쵸 여러분들 다큐멘터리 이런 거 절대 보기 싫어하죠. 네. 학교 선생님들 자꾸 보여주면 여러분들 딴짓하고 놀죠. 아니, 그렇죠. 학교가 재밌는 건 있어. 학교에서 다큐멘터리 할 수 있는데 집에서 보면 재밌어. 다 다른 거. 자, 그리고 안 보면 나중에 너무 무식해지니까. 그게 예, 좀 보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왜? 뭐 내 특정 인물. 무식하대. 자, 그 다음에 유식한 남자 spend a doing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spend a doing. 하는 데 시간을 또 지인이 생각엔 오케이 뭐 그런 뜻이에요. 뭐뭐 하는데 자리에 ing가 언더 말 doing 하는데 a를 쓴다 이 뜻입니다. doing 하는데 a를 쓴다. 오케이 그러면 spend a doing이 doing 하는데 a를 쓴다니까 I spend my money buying 떡볶이. 이건 뭐예요? 나는 떡볶이 사는데 내 돈을 써버린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뭐 이런 애는 없겠지만 드문 애 하나 보여줄게요. 아, 그 벌써. 오케이, I spend my time studying math. 하면 뭔 소리예요? 그렇죠. I 나는 studying math 하는데 my time을 spend 해버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상대방한테 물어보고 싶으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spend your time doing?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What do you spend your time doing? 습니까? 너는 시간을 너의 시간을 뭐 하는데 보내니 하고 싶으면 What do you spend your time doing? 오케이 그래서 진 What do you spend your time doing? 와우 good choice. How about you? What do you spend your time doing? 아 using your 뭐 What do you do with your phone? 네? 페부. Have you ever searched my name? Never ever do that. Okay? 없습니다. 그 사람 아닌데. 누군데요, 그 사람이? 맞습니까? 그 사람 저 아닌데요. 아, 네, 네. 아닙니다, 저. 됐습니까? 됐습니까? 제 페북에는 정치 얘기가 많기 때문에 찾지 마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재미없는 얘기밖에 없어요. 막 욕하는 얘기, 뭐, 저가 뭐 어떤 놈이니, 뭐 이런 얘기밖에 없으니까. 등산 사진도 있어요. 슬슬 나온다. 저런 이것들이 페북을 없애버려야 되겠군. 오케이 이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에 쭉 나오고 look for가 뭐였어요? 그럼 look for food
뭐뭐 찾다 그러니까 they spend most of the day looking for food 이렇게 돼 있죠. 자, most of the day가 나오는데 이거 안 만들어봤자 뭐 바꿨을 수 있나요? most of 뒤에 몇 개가 왔어요? 한 개가 왔죠. 그럼 안 만들어봤자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지민아 여기에 they also drink they also need to drink a lot of water 이런 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a lot of 뭐로 바꿔 쓸 수 있나요? 어디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당연히 much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많은인데 지금 셀 수 없는 명사가 왔죠. 그렇다면 개수가 많단 얘기야, 양이 많단 말이야. 그렇죠. 많은 양의 물이죠. 양, 많은 양. 그러니까 much water죠. 후, 드디어. 됐습니까? 다음 계속해서 they use their trunk to spray water into their mouth에서 지인아 to spray 1, 2, 3, 4 중에 뭐디? 뭐뭐해서? 아닌 것 같다. they가 use 한다 그러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 2, 3, 4 중에 뭔지 따질라 그러면 전체 문장을 살펴봐야 돼요. 그렇죠. 뭐뭐 하기 위하여죠. 이거 뭐뭐 하기 위하여. To spray water into their mouth 하기 위해서 무엇을 뭐 한다? Their trunk를 use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뭐 뭐뭐 하기 위하여. 네. 뭐뭐 하기 위해서. 뭐 똑같은 얘기죠. 뭐뭐 하려고. 뭐뭐 하려고.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해서. 이거 다 똑같은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승빈아 to spray water into their mouth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잠시만요. 끊어있게 하면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나오죠. 누가 뭐한데 they가 use 한답니다. 무엇을 what에 대한 대답 그 다음 나왔죠. their trunk를 To spray water into their mouth 하기 위하여.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좀 쉬운 문장으로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그럼 누가? 어디로?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자, 내가 이 사람한테 뭐라고 물었길래 나 친구들하고 놀려고 초롱공원에 가? 라고 대답했을까? 왜? 너 왜? 왜 초롱공원 가니?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y?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러면 내 끊어있게 하면 They use their trunk to spray water into their mouth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to spray water into their mouth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y? Why do you use their trunk? 오케이, 여기 you가 나올 이유. 네. Why do they use their trunk? 죠. 됐습니까? Why do they use their trunk? 됐습니까? What이 아니다. 이건 여기 여기 what은 여기인데요.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What do they use to spray water into their mouth?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들 되었네요.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누가 뭐 한다, 누가 뭐다라고 정체를 밝힌 거네요. 누가 뭐랍니까? 엘라펀트는 뭐다? 채식주의자들이죠. Elephant vegetarians. 그래서 이런 동물을 보고 무슨 동물이라 그래요? 네. 그렇죠. 초식 동물이라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초식 동물이다. 얘들이 만약에 육식 동물이었으면 어우 무서워. 그렇죠. 코로 드리밍. 얘들이 육식이었으면 일단 먹어야 할 고기의 양이 엄청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애들이 덩치가 우리보다 크고 힘도 우리보다 센데. 그쵸? 사람도 충분히 사냥감이 될 수 있었겠죠. 이길 수 있잖아. 그쵸, 물론. 호랑이랑 애들이 코끼리 앉아. 그쵸. 아주 막 약해져가지고 저항할 힘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사냥 못하죠. 그쵸? 됐습니까?
해. 대신 그러니까 얘들이 초식이니까 다른 동물을 사냥하러 다니진 않잖아. 됐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길 수도 있겠지만 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잡아먹힐 거 아니에요. 뭐 그렇지 않아. 네 길 가다가 코끼리 맞았다고 생각해봐. 어? 근데 걔가 초식이면 어? 아니 나는 풀이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걔가 육식이면 무시무시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일단 뭐 연락이 튀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걔들이 막 뭐야 집단으로 막 사자들처럼 이렇게 무리 사냥한다고 생각해봐. 생각해봐야 좀 끔찍한데요. 됐습니까? 코로 지나는 거 아니지. 뭐 코를 무기로 쓰겠죠. 막 코에 막 망치 막 들고 막 휘두르면서 막 어우 무서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ost of their food is grass.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음식 중 대부분은 뭐다? 풀이나 small plants, 작은 식물이나 fruit, 과일이나 그리고 또 뭐이 뭐다? 식물의 뿌리다. 됐습니까? 코로 막 해서 먹겠죠. 삽처럼 써서. They need to eat a lot. 그들은 어찌 뭐 해야만 한다? 많이 먹어야만 한다. 많이 먹어야만 하는 이유가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because they are very, very big. 그들이 어떻기 때문에? 매우 크기 때문에. 그럼 지인아, because they are very big 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을래? Why? Why? They need to eat a lot. 됐습니까? Why do they need to eat a lot? 왜 많이 먹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 방금. 자, need라는 무슨 씨가 보입니까? 하다 씨가 보이죠. 자, 근데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냐면 should나 must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죠? 근데 should는 뭐야? should는 뭐라 그래? 조 동사라고 하죠. 그러면 지민아, they should eat a lot because they are very big 이었으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래? Why should they eat a lot? 그렇지. Why should they eat a lot? 똑같은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Why should they eat a lot? Why do they need to eat a lo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내가 선생님이 안 물어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이 필요로 한다. 이것도 1, 2, 3, 4 따져볼 만하죠. 그들이 필요로 한다 해놓고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예요. 필요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1번이죠. 1번. 많이 먹는 것.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내년 이맘때쯤이면 예를 보고 to 부정사의 무슨 적용법이다? 명사 적용법이다. 이러면서 이맘때는 아니고 한 뭐 9월이나 10월쯤 이런 거 배우고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왜? 글루미해졌습니까? 기분이? 글루미가 뭘 것 같아? 그렇죠. 우울해지는 거죠. 중학생 되기 싫죠? 되고 싶습니까? 오, 왜? 아, 용돈이 올라간다. 설날에 중학교 간만에 용돈 많이 주신다. 아, 그거 맞아. 그건 맞다. 아, 그거 왜 용돈이 올라가는 걸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걸로 이게 상쇄가 되지 않는다. 그래도 중학생 되기 싫다. 어, 근데 그게 될 것 같아. 아, 그럼 어른 안 되면 되겠다. 네? 어른이 안 되면 되잖아. 그러니까, 아, 세월은 지나가야지. 아, 어쩔 수, 그러면 피할 수 없는 거네, 그치? 네. 피할 수 없으면 어떡하래요? 하지 말아라, 이러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러는데. 개뿔이, 그쵸? 피할 수도 없고, 즐길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그거 하면 되겠다. 이민 가면 되겠다, 이민. 핀란드. 그럼요, 저 비행기표가 얼마나 되세요? 오, 잘 안 해. 그럼 뭐, 여러분들 지금 도가래든 쥐네. 이번 구해야 돼. 어, 그게 답인가요? 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덩치가 크기 때문에 많이 먹어야만 한다 했고. 그 다음에, day가 spend 한다. 무엇을 spend 한다? most of the day를. 좋아. 그,가, 뭐, 하루에요, 하루. 하루의 대부분이랍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보낸다. 뭐 하면서? 그렇죠. looking for food 하면서. 됐습니까? 오케이. they also need to drink. 그들은 또한 뭐 해야만 한다? 마셔야만 한다. 어떤 무엇을? 많은 물을. 됐습니까? 그러니까 밥도 많이 먹고 물도 많이 마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덩치가 크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they가 뭐 한다? use 한다. 무엇을 use 한다? their trunk를. 뭐 하기 위하여? to spray water into their mouth. 근데 입속으로
뿌리기 위해서 코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 무릎을 굽혀가지고 그 큰 덩치 막 이렇게 뭐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먹는 것보다 코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코도 없는 거죠? 네. 코에 물 안 넣어봤어요? 코 세척할 때. 그래서 코 세척. 비염이나 충농증 있으면 하는데. 해봤어요? 저 비염 있었어요. 비염 있습니까? 선생님 비염에 좋은 걸 아는데. 왜요? 비염에 좋은 걸 방법. 약장사 같아서 얘기 안 할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끼리에 관한 설명으로 일치하면 true, 일치 않으면 false를 써라. 그래서 채소, 고기, 해산물을 가리지 않고 먹습니까? false죠, false. 오케이. 만약에 이렇게 먹으면 이걸 보고 무슨 식성이라 그래? 잡. 그렇죠. 잡식성이라 그러죠. 인간이죠, 인간. 그렇죠? 인간, 돼지,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인간이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죠. 그렇죠. 인간 못 먹는 게 없죠.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인간이 참 무서운 동물입니다. 아, 가리지 않고 닥친 데다 먹고. 인간 동물이야. 아니에요. 원숭이에서 진화했다고 생각하면 좀 다. 그다음에 하루의 대부분을 이 말이죠. 하루의 대부분을 뭐 하면서 먹이 찾는데 쓴다. True죠, true. 이 문장 어디 나와요? They spend most of their time looking for food. They spend most of the day looking for food. 그 다음에 물은 많이 안 마셔도 됩니까? 아니요. 오케이. 많이 마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They also need to drink a lot of water. 나오죠. They also need to drink a lot of water. 오케이. 그래서 다음 미 출신 단어를 가리키는 말을 본문에서 찾았으라. They don't eat meat or fish. Most of their diet is plants. 라고 했는데, 그래서 다이어트가 뭐든가요? 음식물. 식단이죠, 식단. 됐습니까? 오케이. 또는 식이조절이죠. 식단이나 식이조절. 식단이 뭐야, 식단? 여러분들 뭐, 그, 다이어트가 써있잖아, 학교에. 그렇죠. 그걸 다이어트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물론 먹는 걸 조절하는 것도 다이어트지만, 됐습니까? 다이어트 한다 할 때 이 식이 조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먹는 거 조절하는 거. 오케이. 그러면 이 데이는 뭔 거예요? 그럼 결국 그렇죠. 에? 베지테리안이죠. 그렇죠. 베지테리. 오, 갑자기 왜 그래, 지민아? 베지테리안. 너 뭐야, 열심히 이제 해가지고 이제 뭐 잘할 예정이잖아. 잘할 예정. 예, 정말. 어? 아니, 제일 중요한 그거야. 니들 잘해? 개코만 못하면서. 똑같잖아. 됐습니까? 지인이는 잘하는 게 있어. 문장을 잘 외우고 스펠링을 잘 안 틀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인이 공부하는 습관이 일단 손이 바빠, 손이. 아, 되게 좋은 뭐 되게 좋은 거야. 암기 과목에서 특히 좋은 거예요. 지민이는 손이 안 바빠. 네, 좋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인이의 좋은 점을 너도 좀 받아들여 봐. 알겠습니까? 근데 단점도 있어. 이렇게 약간 어떤 문법적 약간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너는 나중에 중학교 때 문법 문제를 좀 다양하게 많이 풀어봐야 돼. 그러니까 이 규칙이 우리 문법이라는 게 수학하고 비슷하게 어떤 규칙을 배우고 나서 그게 막 여기저기에 막 사용되는 걸 틀리지 않게 표현하는 게 문법이잖아. 그런 게 지금 조금 훈련이 필요하고요. 승빈이는 헤지테이션이 너무 많이. 네가 말하는데 자꾸 멈추잖아. 네. 그게 쓰기에도 나와. 아, 실수로. 그러니까 너는 예를 들어서 95점 이상을 맞을 수 있는데 네가 시험 치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10점씩 자꾸 돼. 실수를 좀 줄이세요. 네. 각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걸 잘 살려서 중학교 때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보겠습니다.